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맞이하는 첫 주말인 내일은 주요 도심의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갑작스런 인구 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자치단체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용 기자입니다. 동성로 클럽 골목.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동차, 쓰레기들로 평소에도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 대구시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로를 막는 불법 적치물은 없는지, 주 출입구 외에 비상 대피로는 확보돼 있는지 살핍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등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 행사와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비추는 CCTV를 통해 인파로 인한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즉각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재난 문자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폭 5m 정도 되는 이 골목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끼면 이 비상벨을 눌러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약물 등 불법 행위가 안전사고를 더 부추기지 않도록 올해는 감시를 더 강화합니다. 금년도에는 거리 두기 해제로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청소년 밀집 지역에 대한 선도부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요일엔 대구 스타디움에서 20년 만에 최대 인파인 10만 명 규모의 종교 행사도 열립니다. 3천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반대 단체와의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 대구시는 경찰과 소방 등 합동으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